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이틀 연속으로 해외 공연을 하고 이제 막 귀국을 해서 많이 피곤한데요. 그래도 지금 정리해두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카메라를 일단 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의 슈퍼땡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H84님, 김우엽님, 한 달만 젊었어도님, 347님, 레터22님, 레디오사님, 보수나님, 율스대디님, 대한중립금님, 케이코코펠리님, 주린이님, 호원정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사교육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세계 각국의 역사관이 그리고 국민들의 국가관이 역사교육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엔 아주 특이한 역사관을 가진 역사선생들이 많아요. 존재하는 걸 넘어서서 주류를 넘어서서 거장대우를 받죠. 6.25를 미국이 일으켰다는 황현필 씨라든가 이승만 한 게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신용환이라든가 잘 나가죠?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나름 연구를 해봤는데 뭐 일단은 종북 세력이죠. 북한의 역사관과 매우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는 그 끈끈한 카르텔.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거고 저는 뭘 분석해봤냐면 저런 종북 역사관이 주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냥 한 청년의 견해일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땐 국민 다수의 역사관에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리한 조선 미화. 그리고 둘째는 근현대사 스킵.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무리한 조선 미화라. 물론 자랑스러운 역사 많죠. 그런데 조선을 무리하게 미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근현대사 스킵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리더에게는 과오가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많은 걸 놓칩니다. 근현대사의 디테일을 그렇게 싹 스킵하면 안 되거든. 특정 진영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만 집중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조선 역사로부터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들, 근현대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 그 굵직한 알맹이 두 덩어리를 놓치고 살면 사실상 역사 바보죠. 게다가 감정적으로 선동돼서 막 화나 있으면 역사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수가 역사 호구가 돼버리면 이 나라는 역사의 기록을 많이 알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자기 목적에 맞게 아전인수하면서 선동장사해먹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정해야죠. 미화, 성역화, 악마화 이런 감정적 연출이 여기저기 묻어있으면 역사 또한 선동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고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데 우리 더 잘 살자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날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국권상실의 아픔을 겪은 나라가 국권상실 이전의 국가 시스템이 국제사회 기준으로 어떤 점이 부족했고 어떤 면에서 뒤처졌는지 분석하면 안 됩니까? 그런 연구를 안 하면 역사로부터 뭘 배우죠? 분석과 연구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 이 나라는 당시 조선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말만 해도 난리가 나요. 발작을 하죠. 그럼 잠깐 사담으로 넘어가 봅시다. 중학교 때 누가 저를 때렸어요. 중앙연관 계단 내려가는데 기분 나쁘다고 뒤통수를 빡 치더라고. 당연히 때린 놈이 잘못이죠. 근데 저는 너무 비리비리하게 다니지 말아야지. 반성도 하고 운동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를 툭 쳤을 때는 미친 듯이 소리도 질러봤습니다. 그때 운동에서 살 좀 붙이자는 제안을 우리 가족이 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저한테 몹쓸 짓한 겁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면서 내가 들어누웠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사기도 당해봤어요. 당연히 사기꾼이 잘못했죠. 근데 저는 확실하게 체크하지 못한 저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2중 3중으로 체크해요. 무슨 일이든지. 근데 그때도 주변에서 조언을 해줬어요.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라고. 그 조언을 해준 사람이 저를 능욕했다고 보세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다른 두 체제로 나눠진 분단국가에서 건국 이후의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세팅이 되었는지 그걸 안 배우면 뭘 배웁니까? 당시의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진영에 속하게 됐는지 그거 안 배우면 뭘 배웁니까? 고속성장을 이룬 나라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각 산업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빌드업 됐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걸 안 배우면 뭘 배우죠? 어떻게 경제를 배우고 어떻게 정치를 배우고 어떻게 국제정세를 배우고 어떻게 국가 경영을 배웁니까?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겠지만 아무리 불편해도 건국의 역사는 이승만의 역사일 수밖에 없죠. 누군가에겐 불편하겠지만 아무리 불편해도 산업화의 역사는 박정희의 역사일 수밖에 없죠. 그 시절 부끄러움이 있다면 리더의 부끄러움인 것이고 그 시절의 위대함이 있다면 또 리더의 위대함이 될 수 있겠죠. 이걸 부정하고 어떻게 상식적인 판단을 합니까? 일본의 침략이 100번 나빠도 조선이 완성형의 강대국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의 과실이 나빠도 공로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들이 불편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까? 이건 좌편향 발언도 우편향 발언도 아니죠. 좀 정상적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역사는 길죠.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했고 추격자이기도 했고 승리자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길고 다양한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오직 피해자의 정서만을 강요하는 건 자기적이고 선동적인 거예요.
할 말 참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불편해하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시대의 입을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두서없이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본을 준비 못해서 담백하게 광고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50410으로 화환을 주문을 하면 예쁜 3단 화환이 오잖아요. 물론 그 꽃이 주인공이지만 그 예쁜 꽃들이 그렇게 꽂혀있을 수 있는 건 튼튼한 틀이 받쳐주기 때문이죠. 개인에게는 그 틀이 역사관이고 국가관이에요. 대한민국에는 그 틀이 건국과 산업화입니다. 역사교육 바로 잡아야겠죠. 이 답답함과 위기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종북강사들이 거장대우받는 이 미친 시대가 끝날 것 같습니다.